검은우름 평원에 신성한 사슴 하멜은 죽음을 맞이했다. 하멜에게 쫓겨났던 이스케일이 돌아온 것이었다. 늑대를 피하던 사람들은 수도원에 고립되었고 별조각의 힘을 얻은 이스케일은 굶주린 늑대 무리와 수도원으로 향했다. 공포에 빠져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멜의 용기를 동경하던 헨리는 사람들을 피신시켰고 늑대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던 헨리를 향해 이스케일이 달려들었다. 하멜이 꿈에서 암시한 이스케일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헨리는 저장부에 쌓여있던 등잔 기름통에 횃불을 던졌다.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연이은 폭발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스케일과 함께 치솟는 불길 속으로 헨리는 사라져갔다. 다시 찾은 수도원에는 헨리와 늑대들의 뼈와 채만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영웅 헨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매년 늑대 사냥대회를 열어 그의 용기를 기리고 있다.